해줘. 뭐 우리는 거기는 먹어. 좋지 좋지. 스테이크. 자, 이거 봐봐. 야. 어, 뭐야? 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저도 처음 봤어요. 뭐, 이거는. 뭔데? 와, 뭐야 이거? 고마워. 고마워. 스테이크. 예. 좋은 거다. 두꺼운 거다. 오. 진짜. 와, 새우살. 그 새우살부터 있는데 이제 안심 쪽 안쪽에 있는 거지. 아, 갈비 안쪽에. 갈비살하고 자르는 거고요. 와. 비쌀 것 같은데요, 이거? 와. 어렸을 때 만화 본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육즙 뚝뚝 떨어져. 와, 나 이거 처음 봤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 뭐라고 할까? 이 종기는 안 되는 것 같아. 저 불 있어, 오빠. 여기. 아, 밖에.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어, 그럼 밖에서 하면 돼. 진짜 되잖아. 귀한 거 가져. 오빠, 베란다로 가면 더 추워. 아유, 남잔데. 아유, 남잔데. 남잔가? 여자 옷 입고. 뭐 걸칠 거 해. 아, 내가 문제는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또 옷 갈아입어요? 아, 야, 야. 제가 그거, 진짜. 그거. 요리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뭐야, 또. 오빠, 이거 입어. 오. 오, 크다. 오, 오, 잘 어울려. 네. 하나, 둘, 저 옷 제 건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형한테. 이거 가져가도 돼? 너무 좋은데? 오, 근데 이게 딱이야. 오, 너무 좋네. 오. 완성됐어, 패션 완성. 저는 저 옷 가져갔어요, 지금. 아, 진짜. 네. 아니, 나보다 돈 많은데 가져갔어, 내 옷을. 아니, 아니. 이뻐서, 이뻐서. 가져가 버리더라고. 아, 이뻐서. 야. 하와이의 부자 고모 같아요. 우와, 형! 너무 멋있다! 사진 찍자. 야, 진짜 형! 와, 형! 잘 어울려. 어? 아, 치마 입고. 아, 진짜 어울린다. 강아지 쫄아있잖아! 강아지 쫄았어! 우리 강아지 쫄아있잖아! 못 먹었어. 강아지 무서운 사람 알아. 하와이에서 온 돈 많은 고모 하나. 리아짱. 안녕하세요. 아, 잘 나왔어. 오, 멋있네. 오, 괜찮네. 오, 사진 잘 나온다. 돈 많은 고모. 아, 우리 강아지 불쌍해. 우리 강아지 불쌍해. 어, 강아지 불쌍해. 원래 가만히 안 있는데, 원래. 오, 형. 일단 그거 불. 어? 불. 그리고 뭐, 상아도 요리 잘한다며. 아, 오빠가 과메기 아까 그 갖고 온 거. 아까 선물 했어. 아, 과메기. 오, 그거? 내가. 어, 그래? 그거 해줄게. 간단해. 아, 그래? 할 수 있어? 상화님이 직접 요리를. 네. 그러면 나도 그러면 시작해볼게. 몇 분 정도 걸려, 그거 만드는 거? 오빠, 이거 금방이야. 15분, 20분. 15분. 근데... 아, 오케이. 오빠, 받아주세요. 좀 가져와봐. 야, 보기 좋다, 저거. 와. 좋은 거 오, 진짜. 새우살이 저 크게 붙어있어요. 야, 두껍다. 괜찮나? 아, 그러니까. 굽기 어려울 텐데. 프라이팬 그냥 프라이팬으로 구워요? 기름 저게 가능합니까? 구워? 프라이팬으로? 좀 타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속이 안 익을 건데. 안 익을 건데 어떻게 저걸 도전하죠? 어? 이게 뭐야? 안에부터 구우려고. 요리를 할 줄 아시네요. 네. 집에서 구울 때는 저렇게 구워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수영님이. 그건 뭐야? 그 온도. 이게 고기가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내분, 신분. 연장을 갖고 왔구나. 저거 식자재 가면 10,000원 이하거든요. 저거 집에 있으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저 형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잘하네. 셰프예요. 네? 셰프. 아니, 메인 셰프. 배우잖아요. 편스호텔 메인 셰프예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거? 근데 이게 온도 때문에. 안에가 몇 도야 돼? 60도 정도. 60도? 어, 정도 되면 보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거 어떻게 굴까 고민할 텐데 그쵸? 너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진짜 꿀팁이네. 자, 좀 시간이 있어 봐야 되는데 이게 어, 형 좋은 냄새 난다. 근데 60도 맞춰야 되는데 왜 자꾸 여는 아니, 거야? 근데 보면서 이게 뒤집어줘야 돼. 오, 형. 오, 잘한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저런 방법이 있었네. 아, 야, 이게 바닥에 약간 직접 바닥에 직접 만나니까. 일단 안에부터 구워야 된다. 네. 네. 형 찌개. 형 찌개. 아, 뭐? 무슨 찌개? 야, 손으로 왜 구워요? 근데 찌개도 손이 쓸게야. 우리 손으로 해요?
아이, 남자도 남자. 남자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남자도 뜨거울 텐데요. 이야. 남자는 노지피. 남자의 요리. 지금도 여러분 삼겹살 뒤집는 게 아니에요. 저가 키우 수가 어마어마하죠. 네, 1.2kg.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양손으로 계속 뒤집는 거예요. 와. 되게 남자 요리다. 아, 되게 홍콩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르와르. 르와르. 남자의 요리.